안녕하세요, 딘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하울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곧 봄이 다가오니 쇼핑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최대 70% 할인해서 득템한 제품들도 있고 이번 23SS 뉴 시즌 아이템들도 야무지게 쇼핑해봤습니다. 몇몇 제품들은 마이테레사 측에서 지원받아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딘디 스타일만 쏙쏙 골라왔어요. 아이템 리뷰뿐만 아니라 딘디의 스타일링 후기까지 지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먼저 아크네 스튜디오의 제품들 다양하게 구매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데님 팬츠와 니트 위주로 많이 쇼핑을 했었는데 자켓, 코트, 트라우저 등 다른 의류 제품들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시즌 제품들이 프린팅도 과감해지고 컬러 플레이도 다양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상부터 세일한 제품까지 4개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울 블렌드 보머 재킷입니다. 영롱한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몸판이 매력적인 바시티 자켓이에요. 한겨울에는 입기 좀 춥지만 요즘 같은 간절기에 입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우선 몸판은 울 혼방 소재이고 안쪽에는 퀼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인 베이지 색상의 소매로 포인트를 주었고 넥라인과 소매 그리고 밑단을 화이트와 네이비 립 배색으로 처리해서 귀엽고 캐주얼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스냅 버튼 똑딱이로 편리하게 오픈 클로징 할 수 있고 양쪽에 입술 포켓이 있답니다. 왼쪽에는 귀여운 페이스 로고 패치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유니섹스로 나와서 루즈한 릴렉스 핏이더라고요. 사이즈가 2X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나오는데 완전 오버사이즈라 저는 2X 스몰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X 스몰 사이즈를 가장 구매하고 싶었는데 마이테레사에서는 스몰 사이즈가 가장 작아서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확실히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루즈하고 넉넉한 핏이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답니다. 아크네 공홈가니까 와인 레드 색상도 있던데 커플룩으로 연인끼리 맞춰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색 조합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더 마음에 들었고 흰티에 청바지 코디는 물론이고 믹스매치로 원피스나 스커트와 함께 매치하셔도 됩니다. 저는 카고 팬츠와 함께 매치해봤고요. 이번 봄 완전 뽕 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가격은 545유로예요. 두 번째 제품은 이번 시즌 시그니처 패턴이 자수 처리된 귀여운 니트입니다. 자카드 코튼 블렌드 스웨터이고요. 코튼 울 혼방 소재라 여름 빼고 입기 좋고요. 이번 시즌 아크네 스튜디오의 아트워크가 눈에 띄죠? 리본과 꽃, 거침없는 색감 표현까지 딘디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또 겉으로 드러난 실 라인과 루즈하게 늘어진 실 디테일도 놓칠 수 없더라고요. 이 제품도 유니섹스라 남성분들도 멋지게 소화할 수 있고요. X 스몰 사이즈로 선택했고 385유로에 구매했습니다. 55 사이즈 기준 제가 딱 좋아하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핏이에요. 니트가 엄청 화려해서 단색의 청바지나 크림진과 함께해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쨍한 빨간색, 핑크색, 보라색 하의와 매치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연말 시즌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니트라 아주 만족했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소개해드린 니트와 세트로 입어도 되지만 따로 입어도 그 진가가 발휘되는 러블리한 프린트 저지 펜슬 스커트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라즈베리, 핑크, 퍼플 요 세 개의 조합이 아주 돋보이죠? 이 리본 프린팅은 미국 아티스트인 카렌 킬림닉과 함께 콜라보했다고 하네요. 요 리본 시리즈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싹 다 사고 싶어요.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딱 달라붙는 슬림핏이고 무릎을 덮는 미디 기장입니다. 타이트하지만 신축성이 좋고 가벼운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활동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얇지만 패턴이 쨍해서 비침은 거의 없었지만 속옷 자국이 날 수 있으니 최대한 스킨톤의 심리스 속옷으로 입어주는 게 좋고요.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X스몰로 입었고 보통 26에서 27 있는 제게 알맞게 잘 맞았어요. 기본 티셔츠에 입어도 되고 비슷한 톤의 맨투맨과 함께 매치하셔도 좋습니다. 러블리함 그 자체인 스커트로 소장가치 최고예요. 다른 컬러가 있다면 추가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 구매하고 싶었던 깔끔한 저지 티셔츠예요. 아크네 스튜디오 로고가 딱 박혀있어서 내가 아크네다! 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 티셔츠예요. 오히려 좋아! 신축성이 있는 코튼 저지 소재로 제작되었고 너무 짧지 않은 크롭 기장이라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고요. 단독으로 입어도 좋지만 저는 자켓 안에 이너로 활용하려고 구매했어요. 민트 끼가 도는 페일 그린 색상이고 살짝 워싱 패턴도 보이는 것 같아요. 목쪽과 밑단의 빈티지한 디스트레스 디테일이 특징이에요. 반팔 티인데도 비싼 이유가 있네요. 요런 작은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사이즈는 X스몰로 선택했고 아크네는 국내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55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X스몰이 잘 맞을 거예요. 자켓과 함께 잘 입어볼게요.
다음은 북유럽 감성의 끝판왕 토템의 두 가지 제품도 소개해드릴게요. 토템 청바지는 이미 3, 4개 정도 소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토템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본 쨍한 색감의 포플린 셔츠입니다. 린넨이나 가벼운 코튼 소재는 아니고 밀도감이 있는 소재라 퀄리티 정말 좋아 보여요. 딱 베이직한 기본 셔츠 디자인인데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서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구매했어요. 색 이름도 블러디 메리예요. 어쩜. 왼쪽 가슴 아래쪽 애매한 위치에 있는 토템 로고가 아주 매력 포인트입니다. 단추에도 토템 로고가 다 새겨져 있어요. 사이즈는 34로 선택했고 스탠다드 핏이라 오 입는 제게 맞춤옷처럼 잘 맞았습니다. 30% 할인된 금액인 141유로에 구매했어요. 컬러, 핏, 소재 다 좋은데 이 셔츠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땀나면 수습 불가입니다. 요런 비비드한 색상이 땀에 아주 취약하더라고요. 특히 겨드랑이. 저도 조심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레이진과 함께 매치해봤는데 블랙진이나 네이비 플리츠 스커트 그리고 크림진과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네이비 슬랙스와 입으면 오피스 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토템의 블랙 버뮤다 쇼츠예요. 통이 넓은 디자인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슬림한 핏은 없어서 한번 구매해봤고요. 그냥 기본적인 정장 슬랙스가 너무 지루해 보여서 이 쇼츠로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원한 질감의 비스코스 소재라 한겨울에는 못 입고 봄, 여름, 가을에 입을 수 있어요. 체크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소재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요즘같이 서늘한 날씨에는 반스타킹이나 비치는 스타킹 신어주고 뾰족코 슬림백이나 플랫슈즈와 함께 매치하시면 좋아요. 저는 블랙 트위드 자켓에 화이트 셔츠와 함께 매치해볼 거고요. 맨다리에 롱부츠와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미드라이즈이고 스트레이트 핏으로 사이즈는 3, 4했더니 예쁘게 맞았습니다. 이번 가을과 겨울 시즌에는 토템의 자켓이나 코트 꼭 시도해볼 거예요. 제 위시리스트 중 하나였던 시몬 로샤 인벨리시드 토트백 드디어 구매했습니다. 저의 진주 사랑 다들 아시잖아요. 이 가방은 진주 그 자체라 러블리함이 배로 느껴지더라고요. 가방 본체 소재는 플라스틱인데 표면에 마블 처리를 해서 되게 독특했어요. 꼭 자기 느낌이 나죠? 오픈 클로징은 마그네틱 잠금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미니미한 크기이지만 웬만한 소지품은 다 들어가요.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패브릭 소재 안감을 사용했고 내부에 수납 칸막이 3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탑핸들은 레더 느낌 나는 소재이고 베이지 색감이라 가방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하드웨어 색상이 아주 독특해요. 실버 같으면서도 로즈골드 같으면서도 핑크 베이지라고 해야 하나? 참 오묘하더라고요. 가방 아랫부분에도 금속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3가지 크기의 진주알 스트랩이 이 가방의 킬링 포인트예요. 탈부착이 가능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스트랩 때문에 구매한 거라 떼고 다니진 않을 것 같아요. 크로스백으로 매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진주를 들어서 토트백으로 매치하셔도 예쁩니다. 네모 디자인으로 시몬 로샤 가방에 첫 입문을 했는데 별 모양이나 에그 모양 등 다양한 디자인의 백이 있으니 이런 로맨틱한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시몬 로샤로 달려가 보세요. 이 가방의 가격은 538유로입니다. 다음은 훈자지 수영복이에요. 이름이 민망해서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닌 브랜드이고요. 지난 속초 여행 갔을 때 리다 언니 수영복이 너무 예뻐서 다른 컬러로 꼭 사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번 2월에 마이테레사에서 크게 세일을 하기도 했고 베트남도 가게 되어서 겸사겸사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품절 상태이고요. 탑과 바텀 두 개에서 111유로에 구매를 했어요. 이름은 듀오 루비 비키니이고 상의는 꼬인 디테일이 매력적이고 하의는 하이 웨이스트로 올라와서 걱정 없이 입을 수 있고요. 비비드한 핑크와 옐로우 조합이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잔주름이 있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크링클 소재를 사용해서 건조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모든 체형분들에게 맞는 원사이즈라 구매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다른 컬러의 듀오 루비 비키니가 나온다면 또 살 의향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진용이에요. 탑 부분이 엄청 조이지가 않아서 접영이나 파워풀한 수영을 할 때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살랑살랑 배영이나 헤드업 평영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모두 마이테레사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영업일 기준 3-4일 이내로 배송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리테일 숍이나 백화점보다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마이테레사에서 쇼핑하는 편이에요. 마이테레사 직구 방법은 위에 영상 꼭 클릭해주세요. 추가로 베트남 여행 때 착용하려고 구매한 두 가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는 수잔 알렉산드라 비즈백인데요. 수잔 알렉산드라는 뉴욕에서 시작된 액세서리와 주얼리 브랜드로 비즈로 제작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모든 아이템들은 다 핸드메이드로 제작되고 있고 유쾌하고 즐거운 컬렉션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화이트 색상의 부케가 달린 비즈백을 구매해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이 부케에 있는 꽃이 모두 입체라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 진짜 놓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벨벳 소재의 보랏끈으로 부케를 싹 묶어놨어요.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같기도 하고 예술작품 같기도 한데 전 이 가방 볼 때마다 귀여워서 미칠 것 같아요. 봄, 여름, SS 시즌에 들기 좋은 백이고 단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무겁고요. 그리고 맨살에 닿으면 팔에 손잡이에 눌려서 비즈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그래도 그 단점을 상쇄시킬 정도로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디자인이라 소장가치 최고입니다. 따로 잠금 장치는 없는 오픈형 백으로 유럽 여행에는 못 가져갈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디코드와 위즈위드에서 판매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시뉴욕의 파스칼라 드레스도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시뉴욕이 저렴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할인에 또 추가 할인이 들어갈 때 사이즈가 남았다면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이 드레스도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이고요. 가격은 10만원 중후반대였어요. 원래는 거의 5-60만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지를 머금은 노란색 바탕에 자잘한 장꽃 무늬가 프린팅되어 있고요. 앞쪽 핀턱과 플리팅 디테일, 그리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퍼프 볼륨 소매가 특징의 제품이에요. 또 러플 장식도 있어서 페미닌한 매력을 살렸답니다. 빈티지하면서도 러블리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로맨틱 빈티지 룩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격이고요. 볼륨이 있는 디자인이라 얼굴도 엄청 작아 보이더라고요. 여름에 단독으로 입기도 좋고요. 가디건이나 자켓과 함께 간절기에도 활용해보세요.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신상 제품들을 많이 도전해봤는데 하나같이 마음에 들어서 더 만족도가 높았던 쇼핑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패션은 유행이 돌고 도니까 트렌디한 신상 제품들도 좋지만 세일 카테고리에서도 괜찮은 제품들 득템할 수 있으니 세일 페이지 꼭 둘러보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